네,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새로운 가족이 함께 합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야 모셨네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네, 그러게요. 아무래도 공사가 당황하다 보니까 네. 조금 늦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관심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또 투자 힌트를 제공해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장에 이슈가 되는 관심주들을 좀 다뤄보면서 마지막에 또 제 그 관심주까지 공개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또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죠. 이데일리 TV입니다. 휴마시스, 현대로템, HMM, 우리기술투자, NX, 라운시큐어, 현대제철까지 선정됐고요. 한국경제TV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스템임플란트, 신성ENG, GS건설, 세아베스틸, TY홀딩스, 고려제강, 그리고 녹십자랩셀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일경제TV는 LG전자, 일진머티리얼즈, 코인테크, 휴마시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ST팜, ECS까지 선정을 했는데요. 자, 마지막 MTN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CS윈드, 유진투자증권, 롯데케미칼, 카카오, 신성ENG, 성우하이텍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심주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흐름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시장 자체는 괜찮죠. 네,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오랜만에 좀 강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견인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앞으로 지수의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열려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 그럼 종목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선정에 오셨을지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라운시큐어. 네. 보안주로서 또 올라왔었잖아요, 한번.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특수한 이슈가 있었던 게 그 백신 여권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예. 수급이 한번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마 올해까지는 완전히 종료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만 뭐 입국을 허용한다든지 뭐 어떤 장소에 모일 수 있다든지 이런 걸 증명하는 게 바로 백신 여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이제 최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고 거기에 라운시큐어가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여권 이슈가 뭐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되고 실제로 투자 심리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핵심적인 종목이 지금 라운시큐어가 돼버린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보안 관련된 주란 말이에요. 예. 모바일 보안 부분에 특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4차 산업은 이제 기계와 사람 그리고 기계와 기계 이런 유기적인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해킹당하거나 끊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또 보안주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주의 밸리에이션이 최근에 전체적으로 좀 높아졌고 뭐 라운시큐어뿐만 아니라 뭐 K사인, 드림시큐리티, 중소형 보안사들이 다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뭐 추가적인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만약에 지금부터 본다고 한다면 뭐 목표가는 어느 정도 선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이 조금 생겼어요. 예. 그래서 전고점까지만 보시는 게 1차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100원 정도가 단기적인 목표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강하게 돌파되면 한 6,000원단까지도 열어둘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갭 상승을 한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예. 1차적으로는 5,100원까지 보시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 4%대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일단 1차적으로 5,100원 선까지 확인해 보시죠. 라운시큐어 확인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로 선정한 종목은 그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랜만에 올라온 느낌은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요. 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예. 어제 보시면 제약바이오주 조금 올라왔는데 오늘은 확실히 강해요. 그러니까요. 네, 제약바이오주 코스닥에서 거의 3% 정도까지 강세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정말 너무너무 많이 서럽도록 소외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보유하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주를 네, 가지고 계셨다면 진작에 손절하셨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예. 대부분 끌고 오셨을 것 같아요.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희망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는 살아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빠질 만큼 빠졌고 또 이번 주에 그 미국의 암학회 예정돼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죠. 예. 하지만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는 네,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서러움 많았던 제약바이오주들 이제부터는 저점 찍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바이오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 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제약 공장이죠. 뭐 이렇게 이렇게 약을 생산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대로 생산해서 고객사에게 공급을 합니다. 근데 약이라는 게 조금만 잘못 생산해도 이제 인체에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적으로 다수의 제약사와 레퍼런스를 많이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는 다 쌓였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앞으로도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또 자회사 중에 그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있죠. 네, 네. 바이오시밀러 업체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은 사실상 똑같은데 가격은 싸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장려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부분의 성장성도 부각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포커스는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이번에 암학회에 뭐 참여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낙폭이 컸지만 뭐 실적이나 성장 모멘텀이 있는 제약바이오주는 저가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3월 달 초반이었죠. 한 60만 원대, 60만 원 후반대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네네. 지금 조금씩 지지부진합니다만은 올라오고 네. 있지 않나 이렇게 그쵸, 생각이 그쵸. 드는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암학회 같은 경우는요. 현지 시간으로 뭐 4월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 그 흐름에 따라서 조금 추세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지켜보셔야겠네요. 오늘 약보합권입니다. 76만 4천 원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였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뭘까요? 네, 이번에는 성우아이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간의 악재 같은 그 이슈들이 많이 나왔죠. 폭스바겐에서 배터리 내재화를 또 선언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끌어내려졌고 그러면서 완성차 업체 부품주에도 타격을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는 또 요즘에 그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이 이슈가 엄청 대두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네.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악재가 대부분 반영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대부분의 이제 완성차 업체나 자동차 부품주 저점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은 확실히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새로 나온 그 아이오닉5라든지 이런 전기차들 상당히 잘 팔린다라는 이슈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국에서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 성장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현대차와 기아 모두 호실적이 전망되니까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주까지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성우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고객사가 현대차, 기아예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잘 팔리면은 그에 따라서 실적이 늘어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공장을 또 신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 위치에서 다만 이제 조금 무거운 종목이에요. 약간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유 있게라면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한국에서 이제 여유 있게랑 미국에서 여유 있게는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네, 미국에서 여유 있게라고 하면 네. 5년, 10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한국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긴 한데 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우아이텍 같은 경우는 또 지난 1월에 정부가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하네요. 네네. 네. 자, 오늘 0.61% 올라가고 있습니다. 6,580원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실 지금 시장 흐름을 잠깐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매도로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하락 흐름, 코스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 탄력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참 시장 흐름 힘들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 느끼실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 전문가분들의 관심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잘 골라주셔야 돼요.
네, 그러게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요즘에 종목 선정하기가 조금 더 어렵기는 어려우시죠? 해요. 네, 예.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도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 날이 많거든요. 그 말은 일부 특정 섹터로만 수급이 쏠린다라는 거니까 지금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BH라는 종목입니다. BH요? 네, 이 종목도 엄청나게 예. 소외를 많이 받았었던 네, 종목이에요. 지금 바닥을 좀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FPCB 업체입니다. 이게 연성 인쇄회로 기판. 인쇄회로 기판인데 좀 탄력적인 인쇄회로 기판이에요. 대부분의 IT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IT 업황이 좋아지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반도체가 뭐 연말까지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IT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아이폰 관련주로도 분류가 돼 있습니다. 아이폰에 FPCB를 공급하고 있어요. 아이폰은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안 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던 게 그 공급사들이 이제 단가를 좀 인하해라 이제 이런 압박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중저가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제품들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 둔화 우려감으로 연결됐죠. 그래서 아마 1분기에도 네, 별로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4분기 때도 좀 실망감이 있었잖아요. 네, 4분기 때도 예. 실망감이 있었고 1분기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반기는 돼야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지고 나온 이유는 주식이라는 게 이제 또 악재가 다 나오면 그때부터는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아직 악재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완만하게라도 좀 해소될 수 있다. 주가도 이렇게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요. 5G 안테나형 FPCB 매출도 네,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좀 완만하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해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목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신다면 현재 강보합권이고 17,900원 선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목표 흐름을 잡을까요? 네, 그래서 현재가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7,000원대는 지켜주면서 물론 조금 매물대가 많아서 지지부진하겠지만 완만하게 우상향한다고 보니까 현재가 구간에서도 네,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제가 목표가는 2만 원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여유 있게 한 몇 개월 정도 네, 보유해 나가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그 다음 그 매물대가 있었던 가격이 2만 원이라서 2만 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잡았습니다. 17,000원은 3월 달에 있었던 저가가 이탈되는 가격이어서 만약에 이 가격이 이탈된다면 일단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사시는 게 전략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웬만해선 이탈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손절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 라인은 2만 원으로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17,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뭐 BH 이제 회장님의 기사가 3월 달에 하나 올라온 거를 제가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네네. 내년에는 한 1조 클럽 가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당찬 포부를 또 나타내시기도 했더라고요. 네, 항상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서 그 전망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어떤 이유로 이제 그런 전망을 제시했는지를 스스로 분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참고 자료로 여기시는 게 도움이 된다. 네네.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H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